자, 팩트 인스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그 연예계를 위한 고민하는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텐데, 오늘은 그 가요계 그 음원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네. 그 전에 그 요즘 그 음원 시장 그 전반적인 이 컨디션이 어떤지,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 아무래도 과거에는 지금은 음원이지만 앨범 판매량이 그 가수의 인기를 척도하는 가장 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가요 시장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재편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확 이동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수의 인기를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더 이상 이제 앨범 판매량에 의존하지 않고 음원 차트에서 몇 위권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고 몇 위를 언제 찍었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기를 가늠하는 그 척도가 돼갔고요. 이제 최근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반대로 요새는 그 특정한 몇몇 주요 음원 대형 사이트들이 음악계를 쥐고 약간 흔드는 일종의 갑질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음원 사이트에서 몇 위를 하느냐가 기사가 일단 되잖아요. 바이럴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은연중에 아, 우리 오빠, 우리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거 해줘야겠다라는 팬들에 대한 압박감도 좀 커졌거든요. 네.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곡이 뜨느냐 마느냐 그 영향력, 성공 여부 자체가 음원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음원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말씀하셨다시피 네. 음원 차트가 인기의 척도이기 때문에 소속사나 팬덤 이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때문에 홍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서로 암묵적으로 비슷한 장르의 가수는 비슷한 장르를 피해 간다든지 특히 3대 기획사 같은 경우 SM, 뭐 JYP, YG가 있는데 그 대표 소속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실 동시간대에 붙는 경우는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변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부러 피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음원 사이트를 그러니까 음원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좀 피해가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매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가수 그 노래를 들으려면 이제 저희가 직접 엽서, 신청곡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보내줘야지 거기서 이제 당첨이 돼야지 또 그것도 이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 그 팬들은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클릭하고 맞아요. 터치하면 이제 이렇게 저 성적표가 올라가는 거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이제 그 정도 음원 예. 하나 다운로드 구매하거나 스트리밍 하나 하거나 이제 이 정도 홍보하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팬덤에서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총공이라고 하는데요. 음원 총공에서 총공은 총공격 혹은 총공세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야. 이 해당 가수의 음원을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스밍, 이제 스트리밍의 줄임말인데요. 네. 스밍을 함으로써 이 집계 차트에서의 순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말하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팬클럽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네.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위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팀이 짜이게 돼요. 총대, 이게 말 그대로 총대를 메고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총대가 스태프들을 모읍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쪽이 발런티어인데 그 총대와 스태프들이 이제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면은 그 외에 이 총대와 스태프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 팬분들, 보통 이제 팬클럽의 회원이거나 뭐 DC 같은 바바리라고 불리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계정 정보와 총알, 이제 후원금들을 스태프, 이거 총알을 이제 총대한테 보내는 거예요. 총대가 그 총알들을 모아가지고 스태프에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모은 후원금과 계정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보통 한 사람이 음원 사이트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멜론에 내가 아이디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 하나 실제로 쓰는 아이디고 네. 두 개가 남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정보를 넘겨서 이 총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스트리밍을 돌리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탈퇴 처리를 해요. 그럼 다시 두 개가 비죠. 두 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돌려받기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하고 탈퇴하고 다운로드하고 탈퇴하고 이거를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팬들이 이거를 동시에 총대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정보를 총괄한 사이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수만 명 이상의 팬들이 동시에 이 음악을 듣고 있구나 하고 이 음악을 다운로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시간 차트에서 순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 출시 직후에 사실 출시하자마자 뭐 지붕킥, 뭐 1위, 뭐 달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게 대부분 주요 팬덤에서 이 총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총공을 펼친 결과물인 거죠. 와, 아니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 복잡한데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팬클럽에서 하고 있었다는 게 몰랐어요. 그거요. 곽기가 그 설명하면서 울컥했던 거 그거만 기억나요. 네. 거기 무슨 뭐 설계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팬덤 입장에서 보면은 팬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빠가 1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껴 하면서 막 클릭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탑10에 진입을 하면은 일반 유저들이 클릭을
해요. 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곡도 그 1위에서 5위까지 있으면 괜히 한번 눌러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안정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초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재기를 하는 거고 예, 총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데 1등이지? 이런 그렇죠. 경우 많거든요. 예, 그때부터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네. 초반에 미친 듯이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사실 앨범 수익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가수 본인과 소속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그 탑10 안에 드는 게 또 음악 방송 순위에도 제휴된 사이트 음원 사이트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이제 개별 음원 사이트들 순위에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좀 폐해가 있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좀 공식화된 좀 권위가 있는 차트를 따로 만들겠다고 나선 게 가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 네네네. 이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뭐 좀 차별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아, 물론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음반 판매를 집계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반품량을 제외한 식으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차트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6년까지 1, 3순위를 보면은 아이돌도 있지만 아이돌, 비아이돌도 지금 꾸준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박효신 씨라든가 나얼 씨라든가 MC 더 맥스 같은 분들이 꾸준히 3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팬덤에 의한 효과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일반 그 음악 리스너들의 그 투표? 일종의 투표행이죠. 스트리밍 네.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다만 이것도 좀 아쉬운 거는 이 정작 어떤 요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반영한지를 공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가온 차트 경우는 갑자기 역주행을 하게 돼가지고 좀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이돌 팬덤들은 엄청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 왜 밝히질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면 네. 또 그거를 가지고 어뷰징을 할까봐 그걸 아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또 워낙 불투명하니까 또 신뢰가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곽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가 좋고 실력이 뭐 좋은 가수 뭐 이런 분들은 뭐 스밍이 있으니까. 스밍. 네. 뭐 크게 뭐 영향을 뭐 받지 않겠지만 이제 뭐 팬덤이 이제 약한 그룹 노래는 좋으나 네. 이런 분들은 그 뭐. 차트에 진입하기가 진짜 힘들겠어요. 네,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신인 같은 경우 차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렵고 현재 음원 공개 시간이 오전과 정오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 줄 세우기가 시작이 되니까 새벽에 발표한 그 신곡들이 10위권 안에 1위부터 5위까지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저들이 별로 없는 시간에 그렇게 순위권에 확 오르니까 사실 좀 의아한 현상이 있죠.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오늘 새벽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의 탑10 목록이 인데요. 한국을 제외하고는 방탄소년단의 곡이 모두 탑10에 올라와 있죠.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핫한 그룹이라고 해도 이런 순위는 사실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이 낮은 시간에 팬덤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전 9시와 그 오후 5시 차트를 보면 순위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특정 가수가 새 앨범을 발표하면 절반 이상이 그 가수의 곡으로 도배가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정성에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네. 시간에 따른 편차가 되게 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팬덤이 동원됐을 때는 딱 들어가 있고 동원 안 되는 시간은 확 떨어지니까 네. 와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덤이 크게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네, 이제 네. 아, 너네가 좋은 실력 가지고 좋은 음악 만들면 팬덤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형성되는 팬덤은 그 팬덤이 지지하는 그룹이 어떤 소속사에 속해 있고 얼마나 푸시를 받느냐가 또 갈리잖아요. 일종의 약간 수소 색깔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총공도 사실은 일종의 사재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불법적인 사재기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가수 가끔 음악 다운로드 받고 듣고 앨범 어쩌다 한번 사는 정도면 사실 그게 상관이 없는데 진짜 헤비하게 내가 진짜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그 팬덤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번 총공에 참여를 했느냐가 일종의 충성도 과시 혹은 증명 요원이 되거든요. 너 이번에 계정 몇 개나 이번 몇 번에 총공 참가했어 혹은 뭐 이번 스트림 얼마나 했어 네. 이런 거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에 특히 스미한테 타이틀곡 위주로 돌려야 되거든요. 난 다른 곡도 듣고 싶은데 혹은 다른 앨범에 다른 곡도 좋은데 이 특성 시즌만큼은 이 시간대만큼은 그 곡을 못 듣는 거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덕행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돌 지지하는 분들은 다 행복하려고 본인이 네. 아이돌들이 만들어주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현실이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용기가 되는 것들 때문에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강제로 시킨 게 아닌데 그 좋아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 덕질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음원이 나오면 이렇게 네. 저기 기뻐져야 되는데 없잖아 이렇게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오늘 곽기 저 팩트 인스타의 훈장 날인데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귀에 네.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근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차트 집계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폐해를 인지를 했는지 지난해부터 각 음원 사이트에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제 작년에 내려보낸 권고안이 올해 적용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음원 사이트들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일단 자정에 발매되는 음원 순위는 바로 반영이 안 되고 그날 오후 1시, 그러니까 13시간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온 음원들은 실시간 차트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외 시간에 발매되는 음원들은 역시 그 다음 날 1시, 13시가 1시죠. 순위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자정 즈음에 해서 음원 출시 직후에 이루어지는 총공의 그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탁상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효성에 보면. 그러면 그게 되게 궁금해요. 뭐냐면 음원 개혁안에 대한 그 아이돌 그 팬덤 이 반응도 되게 궁금한데.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아요. 특히 스타 팬덤, 그러니까 스타성이 높은 팬덤일수록 좀 반대 의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팬덤을 이용했다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실제로 SNS 상을 보면은 그 음원 차트 개혁 반대를 외치는 계정이 만들어져서 반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의견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이돌로 홍보하고 아이돌로 돈 벌면서 정작 차트에선 아이돌 배척이라니 뭐 이런 의견이 있죠. 사실 매월 스트리밍을 구매하고 다운받는 소비자들은 사실 그 아이돌 팬덤이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이용을 하고 경쟁을 부추겼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시간대만 바뀌었지 총공과 줄 세우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그 팬덤의 생각이거든요. 네. 네. 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대를 바꿔도.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오늘 마무리는요. 보다 공정한 음원 차트를 위해서 의견 혹은 뭐 제언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예. 사실 개편에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음원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실시간 차트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죠. 근데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만 차라리 공개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탁상공론식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음원 사이트는 절대로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팬덤이 우리 오빠만 1등 해야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같은 다른 경쟁 팬덤과 연합을 해서 사재기를 서로 자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소비자가 변해야 자본가가 변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상에 이렇게 안주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 잘 되고 우리 누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죠. 남의 쪽 그 오빠 누나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실시간 차트는 정말 꼭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김지연 기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그 저는 그러니까 음원 차트가 바뀌기 위해서는 음악 방송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음악 오빠가 음악 방송에서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음원 차트에 열심히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 방송 자체가 뭐 한류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시청률도 워낙 답보인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음악 방송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순위를 매기는 데만 급급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별로 그 기대된 효과가 안 나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팬들이 좋아하는 거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나 스페이스 공감처럼 내 오빠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순위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이 사이트들은 팬들 지갑 털 생각을 하기 전에 진짜로 한국 대중음악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원 차트 개정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